자, 오늘 뭐 한다 그랬죠? 예, 유자 단지 한다 그랬어요. 유지 단지라고도 하고요. 단자라고도 해요. 유자는, 이 유자 단지는요, 옛날에 임금님이 드셨던 후식이에요. 이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 식사하시고 나시면 후식으로 냈던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속에 재료가 정말 고급만 들어가요. 그래서 석이버섯도 왜 그렇게 구하기 힘든지. 그리고 비싸기는 왜 그렇게 비싼지. 예. 석이버섯, 또 밤, 석이버섯, 대추, 또 석류. 뭐 이렇게 하여튼, 그거를 채를 썰어서 유자 속을 파내서 그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준비물 다 갖고 오셨나요? 다 챙겨 오셨어요? 예. 그러면 우선, 유자가 반질반질 예쁘진 않아요. 이게 저희는 진도 섬에서 갖고 온 거라 유기농으로 해서 해온 거라 가격도 비싸고 반질반질하진 않지만 자 유자를 나눠주기 전에 저희가 여기 이제 식초물로 이걸 닦아 갖고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뜨거운 물에 팔팔 끓는 물에요. 팔팔 끓는 물에 소금을 한 어느 정도, 예, 네, 티스푼으로 말고 그냥 손으로 대충, 대충 저는 해요. 소금 넣나요, 여기? 선생님, 아직 안 넣으신 거죠, 소금? 넣었어요? 예. 그냥, 한, 요 정도. 많이 안 넣어요. 그러니까 요 분량으로 보시면. 그리고 물을 많이 잡을 필요도 없어요. 계속. 저 선생님 넣으셨다니까 안 넣을게요. 한요 정도만 넣으면 돼요. 그래서 왜 소금을 넣냐면, 소금도 넣고 또왜 뜨거운 물에 왜 할까요? 예, 살균 소독해요. 예, 그렇기도 하지만요. 나중에 할 때도 보면 향이 훨씬 더 나요. 그리고 반질반질해져요. 이제 색깔 자체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맨 먼저 소금을 좀 넣고 물이 펄펄 끓으면 넣었다 빼는 정도. 예, 그렇게 먼저 할 건데 여러분들 이거를 다 거기서 하시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넣었다 빼서 선생님 조별로 나눠 드릴게요. 예, 한 사람당 일단 다섯 개 제가 드린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아, 세 개만 줄 걸. 왜 다섯 개 준다 그랬을까? 계속 후회했어요. 걔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다섯 개. 1인당 다섯 개 드리겠습니다. 예, 귤 먼저 드시고요.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자, 여기 와서 그거 큰거 하나 가지고 오셔서 빨리 넣었다 튀겨줘서 한 조씩 빨리 나눠주세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이제 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거 튀겨서 줄 동안에 준비를 할게 뭐냐면 물에다가 석이버섯을 담가 놓으세요. 그게 이렇게 좀 불어야 되고 또 뒤에 또그 석이버섯이 왜 석이버섯이에요? 예. 바위에 그 굉장히 그 바위 그 이렇게 난간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바위에 있는 뭐야, 조그만 그 모래 같은 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불려놔야 그게 나중에 이제 씻을 때 씻어서 채를 썰어야 되니까 일단 석이버섯을 나눠드리면, 예, 석이버섯을 물에, 지금 갖고 오신 그 볼에다가 물을 담아서 담가 놓으셔요. 불려놔야 되니까. 자, 석이버섯부터 좀 주실래요, 선생님? 네. 하나 반씩 드리는데, 물, 저기, 그릇에다가 선생님이, 예, 나눠서 주세요. 그리고, 아, 이거요, 7조가, 이거는 6명짜리고요. 지금 저런 거는 이 다르게 두개 갖고 온 거, 요건 7조인데, 선생님, 예. 제가 일단 조별로 그냥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들어왔어도 일단은 다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또 담당자분 조금 나눠드리게 안 왔어도 저희가 나눠드리는 건 제가 숫자만큼 다 해갖고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하세요. 그리고 이게 7명 7조 있는 거예요. 예, 그거 두 개는요. 자, 그렇게 해서 나눠주세요, 일단. 예, 석이버섯은 물에다가 일단 담그세요. 아직 펄펄 끓으면 하세요. 예. 선생님, 이쪽에 조금 앉기 힘드니까 이쪽으로 좀 앉으세요. 예.
아, 그거가 문제네. 볼이 하나니까 그거를 일단 담가 놓고 불려서 담가 놓고. 네.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물에다가 불려야 되는데. 자, 그다음에 아, 통들이 없으니까 담아갈 통에다가 하면 될것 같아. 지금, 한 분이 담아갈 통에다가 불리시면 되고요. 자, 저거 튀기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선생님들, 그 다음에 석류. 석류 깎는 법 알아요? 석류? 예, 네, 석류 칼좀 하나 주시겠어요, 선생님? 자, 석류 보세요. 아, 위에 하고요. 위아래. 예, 이렇게는 이렇게 예, 앞뒤로 밑단 까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선 있죠? 요선 따라서 요걸 칼집을 내요. 예. 이 칼집을 이렇게 내요. 예. 그러면 딱 대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받아서 이렇게 하시면 예. 딱 상하는 거 없이 다할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석류를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 선이 있어요. 그렇게 자르고 나면 선이 보여요. 그러니까 선을 딱 해서 딱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일일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걸 다 털어요. 감사합니다. 예. 석류 그렇게 손질하시고요. 또 배가 하나씩 갔죠? 배도 채 썰을 거예요. 아니, 배를 채 썰을 거예요. 아, 그러면, 아우, 이거는 가서 바꿔와야 돼. 너무 비싸서. 네, 상한 거면 다른 거로 드리고, 이건 가서 나중에 바꿔야 돼. 하나 다른 거 드리세요, 여기. 네. 줬어요, 그냥 줬어요, 근데? 7조가, 7, 7명조가 어디죠? 6조에다 줬어야 되는데. 거기하고 또 하나는? 7조, 7명이 또 어디죠? 4조. 4조하고 6조. 저 뒤에만. 아니, 됐어요, 됐어요, 이제. 하나씩 줘야죠. 왜두 개를 드렸어요, 거기다. 예. 자, 밤도요, 선생님, 밤도 갔어요. 그러면 밤이 껍데기가 다안 까졌죠? 예, 그밤 좀, 껍데기를 예쁘게 까세요. 밤을 예쁘게 까서 전부 채를 예쁘게 쓰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은 시간이 많으니까 예쁘게 좀 해요, 우리. 예, 이거 다채 썰을 거고, 예. 칼을 안 갖고 왔어요. 다, 네, 배껍질 벗겨서 채를 예쁘게 쓰세요. 모든 게다 채로 들어가요. 예. 이거요, 너무 밤은 많이 들어가면요, 상해요. 지금 엄청 많이 들인 건데요. 네, 껍데기 예쁘게 잘 까셔서 채를 썰어요. 네.
여기 석이버섯 했나요? 예. 이 석이버섯을 이 통에다가 불리시고 이 재료를 여기다 모으셔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사실 이게 이렇게 큰 게 필요가 없었네. 이제 나중에 아, 나까지 나도 또 칼을 안 갖고 왔네. 칼을 내 거 있으면 빌려줄 거. 아니 저기 아니 오시고 계신데요? 아, 지금 오시고 계시는데. 예쁘게 썰으세요. 예. 얼굴 같이. 예. 채는 예쁘게 썰어야 예뻐요. 들어가서. 예. 속에 씨 빼고 예. 대추도 그렇게 놓고 쓰시면 이쁘지 않아요. 뒤집어서 안으로 안에서 썰으세요. 그래야 예쁘게 쓸려요. 예. 석류가 그러게 한 박스에 45,000원이야. 한 박스에. 한 박스가 몇 개 들어 있는 거? 맞아요. 좋아요. 예. 저는 왜냐면 이거를 봐가면서 하려고 이게 지금 재료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봐가면서 조금 넣어가면서 다시 또 썰어서 넣고 이렇게 하라는 의도였어요. 제 의도는. 예, 예. 아, 이거 없어도 될 뻔했다. 저희가 다 튀어줘서 한 번에. 아. 네, 그거 치우셔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시럽할 때만 좀 필요한데. 먹으면서 하기 없기요. 진짜 좋은 거 다 사갖고 와서 안 쉴걸요? 여기는 이게 두, 어우, 여긴 이거 많이 갖고 왔네. 역시. 잘하셨어요. 선생님, 대추는 쓰는데, 씨 빼서 쓰는데, 어디로 쓰으라고요? 안쪽으로. 그래야 예쁘게 쓸려요.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유자를 이렇게 튀기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 예. 들어갔다 나오면 얼마나 반질반질해지고 예뻐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예. 소금을 약간 넣고, 예, 뜨거운 물에 넣었다 빼는 거예요. 예. 네, 소독도 되고, 지금 보세요. 이거하고의 상태를 보세요. 이렇게 달라요. 예. 예, 소금물에다가 이렇게 살짝 넣었다 빼면 소독도 되고, 예, 펄펄 끓는 상태에서요. 예. 왜 갖고 준비물 갖고 오라는 건 제대로 안 갖고 와갖고 그래. 도마를 왜 안 갖고 왔어? 아직 안 오시고 계셔? 준비물 갖고 오시는 분이 이렇게 늦게 오면은 곤란하지 그치? 곤란하지 그럼. 아이고 잘도 깎으십니다. 석류 몇 개씩 준 거야? 일단 두 개만 줬어도 되는데 세 개씩이나 줬어? 석류를 하나 줬어요? 왜? 성유를 왜 세 개씩 줬어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두 개인데 원래. 네. 아니 여분 갖고 온데 한 박스는 여분 갖고 온 건데. 아, 나 못 살아. 네, 선생님. 그럼 하나 뺄게요 그럼. 그래. 다 깐 걸 어떻게 빼냐? 물어보고 했어야지. 아, 그러면 아, 그랬어? 난 안 그래. 그러면 항상 여유를 갖고 오지. 나중에 저한테 주세요. 네. 그래서 재료를 한꺼번에 이렇게 다 썰어서 사진도 찍으시고
제가 뭐라 그랬죠? 이게 다 자료라고, 재료라고 그랬잖아요. 자료. 예. 유자 쌍화차를 할 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건 10개를 해서 주는데 미리 말씀하시면 박스채 이렇게 가져가실 분은 그날 얘기를 미리 해놓으면 제가 미리 구해서 드리죠. 그것도. 그래서 제가 오늘 마감한다 그랬어요. 오늘 내일. 오늘 마감해요. 뭘요? 뭐 버리셨어요? 승질 나서? 뭐 버리셨대? 뭐? 아, 이거 하다가 이제 성질 나면 다 갖다 버린다. 어느 거? 처음에는 하다가 너무 많으면 아. 화가 나.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 조금씩. 그러니까 유자를 하면 한 80개 정도 나와요. 한 박스에. 그러면 한 50개는 유자 쌍화차 만들어 놓고 한 30개는 이거 만들어서 그렇게 두 가지를 해놓으면 연말 연시에 선물 주기 진짜 좋아요. 얼른 신청하셔야 돼. 얼른 신청하셔야 돼. 제가 일주일이나 시간 놔줘서. 네. 만든 사람들하고 친해져야겠다. 선물. 고객 주차장 있는데요. 여기 있어요. 양쪽. 여기 있어요. 괜찮았잖아요. 네. 뭐? 왜? 엄청 친해져야겠다. 사실 생각을 안 하고 그거 만드는 사람하고 친해야 돼. 연말 연시에 이렇게 병에다 담아서 위에다가 도일리 페이퍼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해 보세요. 이거 너무 좋아요. 선물. 네. 아이고 잘 쓰시네. 어 선수시네. 채 써는 시는데. 예. 하필이면 뭐 순대에다가 거기다 비교를 하시니까. 이렇게 쓸어도 되고요. 뭐야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꽃 모양 만드시는 거 알죠? 꽃에서 하셔도 돼요. 예. 자, 다 채를 썬 다음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시작할게요. 벌써 다 썰은 조가 있고 네? 벌써 다 써신 조가 있어. 거기 다 썰으셨죠? 칼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여기 왜냐하면 채를 썰고 함께 갈 거기 때문에 안 빌려주면 늦게 가기 때문에 그게 그겁니다요. 그건 잘 나가지고 가져가서 바꿔야 돼. 비싼 거라. 여기다가 쓰레기를 하나. 응. 쓰레기 봉다.
여기 오시고 체크 안 하신 분 있어요? 밖에? 빨리 가서 체크하세요. 여기 오셨는데 체크 안 하신 분이 있어요? 이거 다 이제 다 튀긴 거예요, 선생님? 다 나눠 준 거예요? 예. 네. 아우, 채도 잘 썰어. 예? 뜨개질만 잘하는 게 아니라 채도 잘 썰어. 우리 선생님 뭐. 숟가락은 또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이전은. 제가 숟가락 몇 개 갖고 오라 그랬어요, 선생님? 이전은 이렇게 많이 갖고 와서 뭘 퍼먹겠다고. 뭘 퍼먹겠다고 이렇게 많이 갖고 오냐고. 일조예요, 여기. 어쩜 이렇게 채도 예쁘게 쓰셔. 껍데기, 밤 껍데기 예쁘게 잘 까세요. 제가 저기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껍데기 껍데기 꺼끌꺼끌해서 입에서 먹을 때 나중에 까서 먹을 선생님 귤 드세요. 늦게 왔다고요. 벌써 쓰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여기 말고 여기 뒤에 보면 여기 이쪽에 앞쪽에 아니 여기가 있지 않고요. 여기에 많이 붙어 있어요. 예. 이게 재료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선생님 이거 적어 드릴까? 있어요. 선생님 실 삶아 주세요. 실 삶아 주세요. 예, 채 썰으셔야죠. 다 예, 다 채 썰으셔야 돼요. 채 썰기 힘드시면 가위를 자르실래요? 아, 괜찮아요. 예, 역시. 채 전문가가 있어요? 나중에 실로 묶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살짝 대치 다친 거나 마찬가지잖아. 묶기도 더 좋아. 이렇게 뻣뻣한 거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네, 그런 거가 팁이라고. 그런 거에 지금 다른 분하고 다르게 배우시는 거야, 지금. 아, 마음에 들어, 선생님. 이거 봐 봐요. 지금 이렇게 색깔 자체가 다르죠. 이렇게 보시면 색깔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이게 왜 또 이렇게 좋으냐면 한번 이렇게 돼서 이게 약간 말랑말랑해요. 나중에 실로 묶을 때도 이렇게 뻣뻣한 거 묶는 것보다 이렇게 이거를 묶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소독도 되고 색깔도 하고. 왜? 아니 뭐야 눈앞에 놓고. 그냥 넣었다가 빼는 정도. 물이 팔팔 끓었어요. 그러면 넣어서 넣었다가 좀 이따가 빼요. 그러니까 튀겨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튀겨준다 한 번에. 예, 유자청도 이렇게 해보세요. 향이 달라요, 향이. 예, 유자청도 예, 이렇게 유자청도 한번 튀겨갖고 이거 팁이에요. 굉장히 고급 팁. 이제 하여튼 채를 다 썰고 나신 다음에 정리를 싹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가르쳐드릴게요. 좀 기다려주세요. 보세요, 선생님. 이게 여기 보시면 이게 튀긴 거고 안 튀긴 거하고 색깔이 다르죠. 예. 그리고 향도 달라요. 맡아보면 유자청 담으실 때도 튀겨서 담그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실로 이거 묶을 걸 할 거예요. 여기 선생님 한번 잘라줘야 돼. 여기 한 번. 요거 한번 잘라서 반씩만 드릴까요? 아, 아니요. 두 줄로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냥 하나씩 일단 주세요. 나, 예. 한 주에 하나씩 드리세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게 이제 실로 묶을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뻣뻣한 거 묶는 거보다 이건 부드러워서 묶기도 훨씬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 아주 고급 팁이에요, 선생님.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튀긴 거하고 안 튀긴 거의 색깔을 보세요. 다르시죠? 예. 그리고 향도 달라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향이 달라요. 그리고 확 차이 나죠. 예. 늦게 왔으니까 그렇죠. 늦게 오니까 그렇죠. 안 가르쳐 주죠. 늦게 오는 사람. 예.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또 우리가 실로 묶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뻣뻣한 거 묶이는 것보다 이렇게 약간 부드러운 거 묶기가 훨씬 좋겠죠. 예. 예. 색깔, 향도 달라요. 그러니까. 배도 채를 써는데 우리 길이가 비슷하게 저거하고 다 밤채하고 비슷하게 네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모든 재료가 들어가서 조화롭게 하려면 상태가 똑같아야 돼. 여기도 이렇게 색깔이 튀긴 거하고 안 튀긴 거하고 다르다고. 그리고 향도 달라요. 벌써 이게 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실로 묶는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부드러운 거하고 이거하고 좀 다르겠죠. 묶을 때도. 예. 예쁘게 이게 묶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튀기는 게 굉장히 팁이라고. 네. 예, 가위 하나씩 드려야죠. 두 개. 아니, 하나씩 드리면 될 것 같아. 가위. 자. 여기도? 네, 맞아요. 그렇게 해놓으셔가지고 사진을 찍으세요. 예. 이렇게 튀긴 거하고 안 튀긴 거, 튀긴 거 아셔요? 배우셨어요? 예. 예, 튀긴 거하고 안 튀긴 거의 차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예. 이렇게 튀긴 거하고 안 튀긴 거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저희 실로 묶을 거잖아요. 그럴 적에도 이렇게 뻣뻣한 거를 위에다 놓고 묶는 거보다 약간 부드럽잖아요, 이건 지금. 예? 그러면 묶을 적에도 훨씬 잘 묶여요. 예. 늦게 왔죠? 여기도 얘기했나? 튀긴 거와 안 튀긴 거의 차이를? 네. 얘기했어요? 아유, 잘했어요. 예. 자, 이제 채를 다 어느 정도 썰었나요?
자, 그리고 선생님들 여기 실 드렸어요. 그쵸? 실. 실 드렸죠? 실도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실도 뜨거운 물에 팔팔 끓이세요. 그러면 누런 물이 나와요. 예, 그 정도로, 예, 팔팔 끓이는 물에다가 이것도 소독한 거예요. 지금 우리 선생님이 앞에서. 선생님들한테 버너를 갖고 오란 게 이런 거 튀기고, 유자 튀기고 그러라고 그런 거 우리 선생님들이 앞에서 다 해드린 거예요. 아니죠. 이건 소금물에 굳이 튀길 필요 없죠. 예. 예, 뜨거운 물. 아니요. 넣다 빼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팔팔 끓여주세요. 그러면 예, 삶아준다 생각하시는 거로 펄펄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하얘졌어요. 누런 물이 엄청 나와요. 삶으면. 예, 일부러 제가 삶아 올 수도 있었지만 선생님들한테 보여주려고 일부러 안 삶은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버너를 선생님들한테 이거를 직접 삶으라고 했는데 번거로우시니까 앞에서 삶아드린 거예요. 어, 그러게 생각보다 선생님 칼 좀 하나 빌려다가 좀 더 빨리 썰으시면 안 될까? 다 썰었어요? 아니요, 잠깐만요. 같이 한다 그랬잖아. 앞에 위에 좀 다 이제 치워주셔야 돼. 왜냐하면 다 치워주고요. 이제 자기 거 다섯 개를 앞에다 놓고, 예, 아니 조금 있다가요. 다 하시고 빨리 치우시고. 자, 이제 이거는 1인당 하나씩 앞에다 놓고 쌀 때, 예, 바닥에다 놓고 쌓아야 되니까. 예. 자기 앞에다가 이제 자기 유자를 다섯 개를 갖다 놓을 거예요. 비닐팩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이제. 비닐팩을 하나씩 드리면 다섯 개 유자를 앞에다 자기 앞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다 앞에 치우고. 네. 가위 하나씩 드렸나요? 네. 가위 가지고 계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요. 가위 한 조에 가져갔죠. 여기를 보시면 여기 묶음이 있어요. 묶음을 절대로 풀지 마세요. 하나씩 빼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묶음이 풀어지면 나중에 골치 아파요. 빼실 때. 그리고 요 밑에 가위로 여기 잘라주세요. 여기 하나 한 부분만. 요 맨 밑에 부분만 가위로 잘라주세요. 선생님 여기 맨 밑에 여기 한번 잘라주세요. 여기만. 자. 이렇게 잘라주셔. 한 군데만 잘라주시는 거예요. 위에 묶고 있는 데는 절대로 풀리지 않게 하셔야 돼. 그래갖고 이제 하나씩 빼서 할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여기가 없다 그러면 막 엉켜갖고 나중에 빼서 뭐 묶기 되게 힘들어요. 자르셨어요? 가위로? 가위로 안 자르셨네요. 잘랐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렇게 놓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되게 여기가 요거 절대로 풀어지지 않게 하셔가지고 아 그렇게 놓으셔야 빼기 쉽겠구나 머리 쓰신 거를 아유 뭐, 죄송합니다. 가위로 자르셨어요 실? 네. 끝에? 네. 예. 예 사진들 찍으시고 예. 자 다 치우세요 이제 아니 아니 칼하고 도마 하나씩 있어야 돼. 안 오시는 분, 안 오신 분들. 거기 남는 다섯 개에서 남는 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담당자분 드리면 되니까 예, 갖고 와야죠. 아니 그러니까 아예 속까지 넣어서 갖고 오려고요. 그러면 본인들이 다 하셔야 되잖아. 그럼 다섯 개 넘게 하셔야 되겠네. 다른 분들 것까지. 아니 아, 그렇겠구나. 다섯 개 하고 남으면 나머지는 갖고 와야 되는데 속을 그럼 어떻게? 속을 우리가 넣는다. 만들어야 돼?
아 속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일단 조에서 다른 분들 것까지 안 오신 거. 그렇죠. 선생님 이거 왜 이러고 있어? 다섯 개씩 놓느라니까. 자, 요거 실 빼세요. 두 개 남는 적 없나? 주세요. 그게 들어가요, 이쁜데. 사진 찍을 때. 자, 도마하고 칼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유자 뚜껑을 따야 되잖아. 물티슈는 없어요, 저희. 요것 좀 빼주세요, 선생님, 이제. 요것 좀 빼주세요. 예. 선생님, 유자 쌍화차 하시는 분, 여기 장소예요. 이거 적어 놓으셔요, 쌍화차. 예. 네. 12월 8일 오후 1시, 어디에서 하냐면 여기 장소에서 할 거예요. 12월 8일 목요일. 예, 1시, 오후 1시. 선생님, 몇 개, 여유분으로 좀 몇 개 튀기세요. 왜 모질랐어? 여섯 개씩 하시면 안 돼. 다섯 개. 한 번 안 오신 거죠? 아니, 해서 우리 주면 돼. 우리가 지금 담당자. 선생님, 여기 물기 있으면 안 돼. 늦게 온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튀겨갖고 오면 더 좋아요. 예.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요. 자. 이 유자를요. 3분의 1 가량 위에서 뚜껑을 잘라주는 거예요, 세로로. 그렇죠. 뚜껑이 어디에? 꼭대기. 응. 자,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저 보여주세요. 그 꼭대기. 3분의 1 되게 이렇게 다 잘라주시는 거예요, 위에. 보여요, 선생님? 네, 위에를 이렇게 다 뚜껑이라고 생각하시고, 3분의 1이 되게끔, 밑에 부분이 3분의 2가 되게끔 잘라서 속을 다 파주세요. 속을 다 파는데 왜 숟가락을 갖고 오라 그랬냐. 이 숟가락을 가지고 나중에 속도 집어넣지만 요거를 쏙 돌리면 쏙 빠져요. 이렇게. 숟가락이 그래서 필요해. 이렇게 쏙 빼라고. 속만. 그래서 하나에다 다 모으세요. 이 속을. 근데 이 뚜껑이 되게끔 잘 맞추셔야 돼요. 뚜껑을 다 섞어 놓으면, 예. 나중에 맞췄을 때 안 이뻐요. 그러니까. 짝이 맞아야 나중에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속을 파내서 속도 안 쓰지 않아요. 선생님, 버리지 마시고, 예. 네. 그렇게 다, 예. 쏙 돌려요. 그거를, 요렇게. 그래서 비닐로를 준 거야. 거기다 놓고 하시라고. 과감하게 돌려도 싹 돌리면 싹 빠지는데. 그렇죠. 그렇게 예. 쏙 빼세요. 뚜껑도 빼셔야죠. 예. 뚜껑에 안 빼면 뚜껑에 씨만 빼도 돼요.
뚜껑에는 씨만 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뚜껑에 붙어있는 선생님 뚜껑에도 살이 붙어있죠. 예, 이러면 이 살은 그냥 놔두세요. 살만 있으면. 근데 여기 살 말고 뚜껑에도 이렇게 씨가 있어요. 그럼 씨만 빼라고. 예예. 예. 요렇게 요렇게 빠져야 돼. 요렇게 요렇게 빠지죠. 숟가락으로 빼면 요렇게 빠진다고. 홀까닥. 아니요, 석 다 섞지 않고요. 여기서 씨를 또 빼야 되고요. 잘게 다져야 돼요. 예, 잘게 다져서 또 집어 넣어야 돼요. 속을 근데 내가 다섯 개다 그러면 다섯 개를 다 속을 집어 넣는 게 아니라 다섯 개 중에 한 세 개 정도 속을 집어 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에서 세 개. 그게 또 안 들어가면 덜 맛있어요. 유자 속이 또 들어가야 맛있어요. 예. 근데 잘게 다져서 집어 넣는다. 예. 그게 겉돌아요. 예. 유자 속도, 예. 만약에 내가 다섯 개면 두 개나 세 개 정도는 다져서 집어 넣는다. 예. 그래야 맛있어요. 나머지는 여기 유자 저기 청 담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모아가지고 가져가면 되지. 근데 유자 청도 껍질 없으면 맛이 없다. 속만 하면. 아래 건 다 파세요. 아래 건 다 파시고 위에 거는 뚜껑은 씨만 빼세요. 기억했네. 예, 밑에 거는 다 파고 위에 거는 뚜껑에 씨만 빼고 아래 것도 예, 속에 아래 것도 뺀 거 중에요. 씨 빼고 한 세 개, 1인당 세 개, 두 개, 세 개 정도는 같이 집어 넣는다. 예, 예, 그래야 맛있어요. 예, 속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아니, 파야죠. 파는 건 다 파야죠. 어차피 그래야 그 속을 집어넣죠. 예. 다 파서 씨 뺀 거 한 서너 저기 몇 개는 좀 다듬 잘게 자져서 같이 집어넣을 거라고요. 예. 예, 뚜껑은 씨만 빼셔도 돼요. 어차피 속 넣는데 굳이 그 씨 빼면 쏙 들어가서 예쁘지 않게 되니까. 예. 이게 숙성돼도 되게 맛있어요. 차로 끓여 먹어도 되고요. 선생님. 뜨겁게 펄펄 끓여서 드셔도 맛있고요. 이거를 그냥 시럽을 넣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예, 시원하게 먹어도 예, 아이스크림 안 먹어요. 정말 맛있어요. 뭐 하는 거야? 수조가 없어서 못 빼는 거야? 속을 완전히 쏠딱 빼라니까? 속을 동그랗게 돌려서 빼시라고. 그러면 유자 뚜껑에 짝꿍 자기 짝꿍을 잘 해셔야 나중에 예뻐요. 유자 속을 다 넣을 거는 아니거든요. 더워. 꼭 얘기해. 꼭 얘기하게 몇 번씩. 씨앗은 소주 부어서 스킨 만들면 되게 좋아요. 스킨 하면 한 달 정도 있다가 소주 넣었다가 예, 스킨으로 하시면 좋고 이 속은 또 막 다져서 같이 집어넣는다고 여기 속에다 유자 속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네. 구멍 나도 상관없어요. 구멍 나면요 그 안으로 우리 그 유자 청 들어가 저기 그 뭐지 시럽 들어가서 더 맛있어요.
너무 더워. 유자청 만들 때도 씨앗을 꼭 빼셔야지 돼요. 유자청 하나 때문에 맛이 써져요. 그러니까 유자청의 씨는 꼭 빼세요. 그리고 좀 이렇게 잘게 잘주세요. 그거 맛도 있지만 이게 왜 들어가냐면 이게 잘 융화돼서 섞이라고. 네. 네, 섞어서 이제 다 섞은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여기 쓸어놓은 거에다가 채워서 실로 묶으면 돼요. 예. 예? 아니요, 시럽 묶어낸 게 여기다 넣어가지고. 어? 어떻게 한다고? 쌍화차예요, 그거는. 달라요. 아예 자료 자체도 달라요. 예, 예, 예. 이거는, 예. 이렇게 다르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말라서 이거는 속에 쌍화차 재료 집어넣고선 한 거고. 빵꾸 나면 더 좋다고. 왜냐하면 속으로 시럽이 들어가서 더 맛있다고. 빵꾸 난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라고. 그리고 지금 하시는 거는 이 유자 쌍화차자, 이거 유자 단지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선물하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유리병에 담아서 도일리 페퍼 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고. 예, 이제 시럽을 이제 담기게 하는 거예요, 시럽을. 그건 시럽은 여기서 하면 출렁거려서 못하니까 하는 법만 가르쳐 드리면 병에다가 담아가서 집에 가서 시럽만 부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김치냉장고에 이걸 많이 해서 김치냉장고에 넣으시면요. 그 다음 해까지 먹어도 좋아요. 이게 숙성되면서, 예. 그래서 끓여 드셔도 좋고 차갑게 그냥, 예. 네? 이제 너무 오래 두면 끓여 먹는 게 좋고요. 근데 그 김치 냉장고에 잘 안 꺼내는 곳에 넣어두면 그 다음에까지도 그 다음에 여름에 먹으면 아주 별미예요. 예, 그때는 유자 안 나올 철이잖아요, 여름에.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숙성이 돼갖고 숟갈로 이렇게 잘라져요. 그렇게 하면 다 숙성이 돼가지고, 예, 그렇게 한 숟가락씩 떠 먹으면요 진짜 맛있어요. 네. 이게 정통이에요. 예, 좋아도 좋고, 예. 아, 석이버섯이요? 예. 시장 들어가시면 싸지 않아요. 석이버섯. 석이버섯이 버섯 중에 제일 구하기 힘들고 싸지 않아요. 예, 목이버섯이지요. 석이버섯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요, 아까 그런 요만한 팩에 막 하나에 5,000원 막 이래요. 요만큼 들어가. 그게 10g 들어갔나? 막 이래요. 아니요, 잘수록 좋아요. 아니요, 그 정도면 됐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왜냐하면 지금 유자 속을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잘게. 그 유자 속이 우리 같이 그게 다 섞이는데, 아, 선생님들 1인당 5개 드렸잖아요. 그 5개 드린 것 중에 내가 한 집에서 할 때 한 두세 개 정도 속을 집어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5개 분량을 다 넣으면 좀 그렇고 한 3개 정도는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유자 속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같이, 예. 아니죠. 1인당 3개라고 그러면 6, 3, 18, 18개 분량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네. 1대1이요. 예, 예. 선생님, 그러니까 시럽을 숟가락으로, 저기 그 종이컵으로, 네, 하시면
그게 많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시럽이 생각보다. 예. 숨기면 다섯 개는 더 해야죠. 자, 제가 이거 해서 이제 다 섞으셔서 숟가락으로 담으세요. 숟가락으로 자기꺼에다 담아서 이거를 하나만 묶으니까요. 이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개를 빼서 하나에 두 개 가지고 묶어보세요. 묶는데 열십자 이제 하나 하는 거를 보여드릴까요? 예, 이제 하는 거 보시고 다 하신 다음에 예. 스킨 담으시려고요? 예. 예. 씻어서 소주만 드시라고, 소주만. 그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쓰시면요, 정말 좋아요. 예, 버무려야죠. 장갑끼. 숟가락 있잖아요. 숟가락으로 해요. 맛있게 하려면 손으로 해야죠. 저기 선생님처럼 남자 선생님이 또 섞어야 맛있대요. 남자 선생님이 좀 빌려달라 그래. 남자 선생님. 배신하기 싫으시대. 남자 선생님 좀 빌려갖고 뭐 섞으라니까. 네, 넣으시면 돼요. 같이 넣어서 이제 버무리세요, 이걸. 너무 매워. 생강 그거가. 그거를 물을 더 담궜어야 돼. 얼마나 담궜어요? 누가 해온 거예요? 생강. 생강 편. 너무 매워. 한 번 더 담궜어야 돼. 그것도 요령이야. 한 번 하다 보면 얼마나 담궜어요? 처음에 그랬어요. 밤새 담그고 두 번 그래. 근데 그게 생강이 저거 중국산 생강이 되게 매워. 예. 네. 중국산이 매워요. 한국 거는 그렇게 한두 번만 하면 해도 괜찮거든요. 중국산은 원래 매워. 좀 섞어 보세요. 국생강도 중국산 있어요? 네? 국생강도? 그럼요. 그럼요. 더 많아요. 그래요? 네. 그게 적다 싶으면 이걸 더 해서 더 넣으셔야 돼. 좀 잘 버무려서 서로 융화가 되게끔 속을 넣는 거예요. 그만큼 양을. 네, 좀 더 넣어야 될 거예요. 이게 속이 지금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석류도 하나를 더 주고 지금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내가 재료를 많이 일단 갖고 오니까 그걸 다 나눠주라는 줄 알고 물어보지도 않고 나눠줘갖고. 선생님 잠깐만요. 하하, 제가 지금 느라 소리 아직 안 했는데 섞어만 놓으라 그랬죠.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아니요, 제가 섞어만 놓으세요 했어요. 그리고 제가 보면 여기 속을 얼만큼 넣은 거예요? 이게 잘 섞일 정도로 속이 들어가라고. 근데 지금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려고 지금 오는데 벌써 다 집어넣어. 예. 속을 좀 더 다져서 더 넣으시라고. 속 없는데? 양이 너무 많았어. 지금 우리 선생님이. 아니, 속을 너무 다, 이렇게 막 잘하죠. 그래서 그런가요? 네. 잠깐만 보세요. 많았어. 그러니까 우리 마늘 그렇기도 한데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이걸 너무 많이 나눠줬어. 석류랑 다. 원래 내가 나는 역력하게 이걸 갖고 온 건데 그걸 다 나눠주려는 줄 알고. 물어보지도 않고 넣었어. 두 개밖에 안 넣었어. 아, 그래요? 7명이자 7명. 버무려지는 농도를 보시려고 하죠.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좀 한 그래서 이 여기에서 조금 할 만큼만 하고 모질라면 또 잘라서 그만큼 하고 이런 얘기였는데 선생님들이 다 잘라서 다 섞은 거예요 지금. 말들을 안 들어. 이 속이 아마 남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선생님들. 그러니까 우리 거기 지금 담당자분들 해드릴 거를 그 속으로 했으면 되는데. 아, 그 정도면 충분해요, 선생님. 아, 됐어요.
좋아요. 서, 아니요, 너라 소리는 안 했어요, 아직. 선생님, 다 좀 치우시고, 예. 그 다음 단계 갈 때는, 예. 좀 치우고, 치우고, 쓰레기통이 있거든요. 거기에 좀 하고, 좀 깨끗이 하면서 우리 해요. 아직 시간 많아요. 예. 정리를 또 한번 합시다. 잘 섞어주세요. 자, 정리 좀 쓰레기장 해서 위에 다 정리하시고 내 비닐에 비닐 앞에 내 거 다섯 개만 딱 앞에 놓으시고 다 치우세요. 칼도 치우시고 도마도 닦아 오시고 다 하세요. 아직 시간이 많이 있어요, 선생님. 여기요. 여기 쓰레기. 골고루 잘 섞으세요. 예. 자, 정리 다 하시고 요거 치워드릴게요. 요거 좀 비켜주세요. 네. 실이랑 다 빼세요. 다 빼세요. 네, 도마도 씻어 오시고, 예, 다 깔끔하게 하고 다시 시작할게요. 쌍화차 끓여놨으니까 쌍화차 드세요. 정리 다 되셨나요? 다 정리되신 분은 앉아서 귤 까서 드시고 계세요. 네, 귤 먹어야 돼요. 귤 없어요? 저기 앞에 더 달라고 해서 드세요. 이거 저 주셔야 되는데. 다섯 개씩 다 실한 거예요, 벌써? 실까지? 내가 이거 배분... 이렇게 왜 많이 줬겠어? 어? 실을 배분하라고가 아니라 한 줄씩 하는 것보다 두 줄로 하는 게 훨씬 예뻐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줬지. 한 줄씩 할 것 같으면 하나 가지고 나눠줬지. 하나를 두 줄로 묶어야 예쁘다고. 한 개로 묶는 것보다. 기다리세요. 시간이 지금. 거기 한 표. 제가 그래서 이거 갖고 오라 그랬죠. 시습할 때 쓰는 거. 아, 그 집에 가서 선생님 다시 가서 저 해요. 다 하셨어요? 나중에 숙제 검사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차 덮고 한 거 나중에 숙제 검사 한다 그랬는데 다 메모들 잘 했나 모르겠네. 그거 갖고 와서 지금 쓰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신데? 복사해서 써가 쓰는 거? 어, 그렇게 하셨어요? 예.
자, 준비들 되셨어요, 이제? 예. 그러면, 예. 속을 집어 넣는데요. 꼭꼭 눌러가면서 꼭꼭 누세요. 안에 거에, 밑에 거에만. 조금 눌러가면서, 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엉킨다 그랬지. 길게 자꾸 밑에서 잡아당기라고. 1조예요. 여기서 그러세요. 여기서. 여기서 잡아당기는 거라고요. 끝에서 밑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잡고 하세요. 밑에서 잡아당기셔야 엉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 묶을 때 두 개를 묶으라고. 두 개를 잡고 짧게 해서 하나를 가지고 반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은 초보라서 긴 상태로 하는 게 좋아요. 예. 자. 묶은 거는 자르면 안 돼요. 고개를 뭐 숟가락을 빌리려고요. 저 앞에 숟가락 많은 1조한테 가서 좀 빌리셔서 선생님 선까지만 담는 거예요. 너무 높으면 안 좋아요. 절대로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 꼭꼭 눌러서 그 선까지만 누르세요. 왜냐하면 뚜껑을 덮어야 되기 때문에 욕심 피지 마시고 예, 그래서 편편하게 해놓으셔요. 일단 속부터 다 넣으세요. 끈 지금 하지 마시고 선생님 일단 속부터 다 담으세요. 꼭꼭 눌러서 선만큼만 내가 지금 자른 선만큼만 넣으세요. 손재주가 있어. 묶으지 묶으란 소리 안 했어. 잘할 때 속만 다섯 개씩 다 집어 넣으세요. 선만큼. 묶는 거 급하지 않아요. 담을 때도요. 요령으로 위에 그 저거를 석류알을 이렇게 보이게 담으면 예쁘죠. 나중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석류알을 이렇게 위에다 올려요. 그러면 예쁘죠. 나중에 뚜껑을 열었을 때도. 예. 예. 병에다 담아서 선물하시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속만 일단 선까지만 담아요. 그리고 속 남은 거는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저 뒤에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속 빼고 선생님들 너무 넉넉하게 들여갖고 남을 거예요. 분명히 예, 속 남은 거 저 뒤에 담당자분들 좀 몇 개씩 줘야 되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편편하게 예쁘게 다 이렇게 해서 선까지만 그 선 잘라진 선까지만 예, 소복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예, 뚜껑이 덮어야지 되기 때문에 뚜껑이 예쁘게 안 보이게 딱 덮으려면 선까지만 하세요. 편편하게. 그리고 원래는 유자 이 단지 보시면 원래는 이 껍질을 감자 깎는 칼 있죠? 그거를 껍질을 좀 까요. 원래는. 예, 유자 자체를. 껍질을 까서 그거를 가지고 채를 썰어서 또 같이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게 노란 색깔이 들어가서 속은 예쁜데 저는 그거를 장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겉에 거 껍질을 깎으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그게 피부가 없이 정말 노란 속만 있는 거잖아요. 원래 임금님은 그렇게 드셨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껍질째 이렇게 해두면 이걸 그대로 시럽을 만들어서 냉장고 저기 김치 냉장고 보관하시면 그 다음에 여름까지도 드셔요. 먹을 때는요. 그럼요. 다 먹는 거잖아요. 그냥 4등분, 5등, 6등분 이렇게 잘라서요 한 숟가락으로 퍼먹는 거예요, 선생님.
얼마나 마, 예, 시럽 국물 하고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시럽을 이제 불 거예요. 여기다가 다 하셔서 이대로 놔두면 썩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하지 않아요. 집에 가서 하시는데 설탕하고 물하고 1대1로 예, 시럽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시럽을 만드, 설탕하고 물하고 1대1. 절대로 저으면 시럽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예, 그냥 끓이면 소금, 설탕이 혼자서 다 녹아요. 예, 약불에요. 너무 센 불에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 뜨거울 때 분다? 붓는다? 아니다. 충분히 식혀서 차가울 때 붓는다. 예, 그러면 이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예. 예, 단계 싫다고 누구는 0.8대1로 하고 뭐 0.7대1로 하고 하더라고요. 상해요. 예. 1대1로 하세요. 예. 1대1. 예. 속 남은 건 저희 주세요. 선생님, 저희 뒤에서. 응? 거기다가 한꺼번에 우리가 다 모을게. 응, 다 넣으셨으면. 그렇게 하시면 예쁘지 않다고 절대로 말, 속 다 넣으시고 나머지 좀 주실래요? 여기 속 남은 거 봐. 이렇게 많이 남는다고 조별로. 그 속 뒤에 안 해도 된다고. 예, 다 넣었어요. 예. 이것도 지금 선보다 높지 않아요? 예. 이렇게 꾹꾹 누르셔야지 돼. 예. 실 다 쓰시고 앞으로 또 주시고요. 예, 실 묶는 거 알려드리는데 자, 그럼 알려드릴게요. 네. 끄세요. 자, 선생님 실어, 저기 묶는 법 제가 앞에서 할게요. 한 조씩 갈게요. 열십자로 비슷하게 세서 놔서요. 요것도 요렇게 돌리다 보면 자기 그게 있어요. 짝이. 예, 요렇게 돌려보세요. 그러면 예쁜 데가 자기가 딱 맞아 떨어지죠. 고기로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정성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꽁꽁 잡아 당기면서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예, 가운데로 하고 실이 넉넉해. 넉넉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몇 번 하라고. 그래서 길게 했다고. 예?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고서 이걸 쪼매주는 거예요. 두 번. 예. 그리고 길게 나온 건 나중에 잘라버리라고. 예. 이렇게 해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거를 이렇게 예쁘게 잡아주면 돼요. 예. 이렇게 간격을 맞춰서 잡아주시면 예쁘죠? 이렇게 해서 병에다 담아 놓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거 이렇게 쫙 맞춰서. 예. 자, 여기도 한번 시험할게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되면 가운데다 놓고 실 가운데쯤. 가운데쯤 놓고 요거를 이렇게 돌리다 보면 자기 짝이 있어. 이렇게 이게 이 짝 맞아요? 짝을 잘 해야 돼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맞으면 어디가 맞는 부분이 이거 이 짝이 아닌 것 같아. 왠지 이거 봐. 계속 안 맞아. 뭐가 이걸 이걸 할게요. 이거 지금 잘못 자르셨어요. 여기 위에가 여기가 돼야지. 지금 선생님은 이 꼭다리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예? 예, 꼭지가 여기도 마찬가지야. 왜 그렇게 자르셨어? 얘만 잘 자르셨네. 꼭지가 위로 갔어야지.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선 십자로 묶어 이렇게. 아, 이게 십자가 아니라 육자로 가야 되는구나. 예. 여섯 번이 아니고 여덟 번. 이렇게 하고 또 돌려서 요거로 요렇게. 요렇게 하면 예. 팔각형이 되죠? 아니, 여덟 번 돌린 게 되죠? 이렇게 해서 묶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다 놓고 묶으시고 긴 건 자르시고요. 이렇게 해갖고 여기를 이렇게 맞춰서 예쁘게 해서 집어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지 않게 예쁘게. 그래서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튀어 나오면 안 예쁘다고요. 자, 여기 할까요? 네. 여기는 왜 여섯 개예요? 그런 거 안 하기로 했죠, 우리. 응, 무조건 뺏을 거야. 그 가기 전까지 안 온다 그럼 뺏을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를 놓고요. 요거를 짝을 잘 이렇게 돌리다 보면 내가 자른 그게 딱 맞아 떨어져요. 거기다 해야 예뻐요. 이렇게 돌리다 보면 여기가 봐서 딱 맞잖아. 이런 식으로 자기 짝을 이렇게 딱 맞춘 다음에. 이 선에 이 줄에 반을 놓고 우선 열 십자로 우선 열 십자로 묶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걸로 한 번 더 묶고 또 이제 이쪽 걸로 또 한 번 묶고 그럼 여덟 각이 돼요. 그 다음에 묶어 놓은 다음에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거든요. 꽉 묶어야 예뻐요. 안 흐트러지고 이렇게 해서 묶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요건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 되고 이게 만약에 그쪽으로 안 갔다 그러면 이렇게 돌려가면서 예쁘게 조정을 하시면 돼요. 여기도 벌써 안 맞았죠? 그거는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정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여기도 한번 할까요? 잘 하셨는데요. 근데 지금 느슨해요. 너무. 좀 잡아 당기면서 선생님. 자, 줄 한 줄 주세요. 했으면 요것도 맞추라고 좀 이렇게 해서 내가 자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예쁘게 맞으려면 요거 이렇게 돌려서 보면 이렇게 딱 맞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 순간에 이 절도 반쯤 가운데다 놓고 우선 열 십자로 묶어요. 이렇게 열 십자로 묶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한 줄로 또 이쪽으로 묶고. 또 그 다음에 한 줄로 돌려서 이쪽으로 묶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묶으시면 돼요. 그리고 다 묶은 다음에 이게 이제 간이 안 맞은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돌리면서 맞추면 예뻐지면서 여기도 뚜껑도 좀 이렇게 맞춰가면서 그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긴 실은 자르면 돼요. 예. 속 남으신 거죠? 주실래요? 여기도 남은 거 선생님 여기도 있어요. 자, 잠깐만요. 자, 선생님 거 할까요? 네. 자, 요거를 우선 맞추신다고 이게 돌려서 어떻게 잘랐는지 이게 가다 보면 내가 짝이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요 뚜껑을 돌리다 보면 내가 잘랐던 부분하고 이가 딱 맞아요. 그럴 때 가서 놓고 열십자로 일단 묶어요. 열십자로 묶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가면서 요걸로 이제 요거 묶고 또 돌려가면서 이제 요쪽 걸로 네, 교차하면서 이렇게 묶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좀 잡아 당기면서 하면 고개 안으로 쏙 들어가면서 예쁘게 묶어지는 거예요. 네. 네, 꽉 묶으세요. 예. 나중에 드실 때는 어차피 이 실을 잘라서 드셔야 되니까. 예. 이게 줄어들어서. 네, 그럼요. 그대로 그냥 자르면 똑똑 잘 자르면요, 그냥 다 빠져 나와요. 예. 그래서 실이 아,
안 풀려요. 절대로 안 풀려요. 이렇게 해서 여기 긴데 여기 자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서 이것도 이렇게 맞춰줘요. 이게 안 맞았어요. 지금 보시면. 그럼 이것도 이렇게 뒤에서 예쁘게 이렇게 해서 맞추면 나중에 해보면 다 이렇게 맞으면서 예뻐지죠. 예, 이렇게.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해드렸죠. 잘했어요? 예, 잠깐만. 자, 예, 아우 잘하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간격이 안 맞으셨죠, 좀. 간격이 딱 맞아야 예뻐요. 근데 그거는 고칠 수 있어요. 여기 뒤를 보시면 알아요. 이게 잘했는지 안 됐는지 이 뒤를 보면 안다고, 이렇게. 그쵸? 그러면 요거는 간격은 내가 손으로 조정을 하시면 돼요. 끝난 다음에. 예. 자, 요거 잡아보세요. 자. 긴 상태에서 이게 가운데가 오게. 그리고 우선 요거가 이렇게 돌려보시면 짝이 딱 맞, 이렇게 이 아구가 딱 맞아요. 고럴 때. 놓고, 가운데다 놓고, 우선 십자로 묶어요. 이렇게. 십자로 묶고, 그 다음에 또 요거 한 바퀴 돌려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만약에 안 이쁘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딱 맞아 떨어져야 예뻐요. 이렇게. 그건 내가 손으로 조정하면서 여기 이렇게 조금씩 잡아주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 긴 건 자르시면 되고요. 또 안 된 데가 어디죠? 네. 자, 실 좀 들어주세요. 그거 할까요? 두 줄로 잡았어요. 이거 먼저 맞추라 그랬죠? 요거 이렇게 돌리다 보면 딱 아구가 맞아요. 그래야 예뻐요. 요건 생긴 것도 참 예쁘다. 이렇게 가운데다 놓고 이 선이 이렇게 가운데가 오면 좋아요. 그런 다음에 우선 열십자로 묶어요. 열십자로 묶어주고 이거 한번 했으면 그 다음엔 이쪽 걸로 여기 한번 둘러줘.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게 들어와, 이게, 이거를 돌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로 돌려줘. 그러면 풀리지도 않고 좋아요. 이렇게 교차해서 해주면. 그리고 이렇게 조금 덜 들어가서 속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쁘지가 않은 게 조금 덜 들어간 상태에서 이걸 잡아 당겨주면요. 이렇게, 이렇게 선이 생기면서 예뻐요. 그래서 제가 많이 넣지 말라 말라 그러는데도 욕심을 피운 분은 예쁘질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말 잘 듣는 분은 예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해서 요거 내가 조정해서 자르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자르면 되는 거고 여긴 조금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예. 그리고 보면 여기 보면 뒤를 보면 이쁘다, 이쁜지 안 이쁜지 지금 여기 교차가 덜 됐어. 그럼 요거 이렇게 해주면 간격이 예뻐지면서 요 위도 예쁘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 예뻐요. 예. 조금 잡아 당기면서 하고 속이 조금 덜 들어가야 예쁘다고. 그래서 자 여기 한번 해드릴게요. 너도 예쁘지? 예쁜데 꿈도 더 예쁜데. 자 요거를 돌려요. 이렇게 돌리다 보면 자기 네. 그래서 우선 열십자로 묶어요. 돌려서 열십자로 묶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묶고 요거를 한번 묶었으면 그 다음에 요 꽃 쪽 걸로 돌려서 요거를 한번 묶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교차도 잘 되면서 요건 또 너무 안 집어넣었다. 하고 속으로 쏙쏙 들어가. 제가 선만큼 넣으라 그랬는데. 누른다고 누른다고. 요거는 좀 들어갔어. 여기가 지금 덜 들어갔어. 그러니까 저기 밖에 나가면 지금 속 넣고 있거든요. 땡이. 그래서 제가 꼭꼭 집어넣으라 그런 거예요. 옆에가 덜 들어가면 묶어도 이쁘질 않아. 그래서 꼭꼭 채우란 게 그 대신 선만큼만 하라는 게. 십자로 우선 묶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한쪽 걸로 돌려 이쪽 걸로 돌리고 또 이쪽 걸로 한 번 또 돌리고 네, 찌그러져도요 나중에 만지면 돼요. 이 선생님은 속을 다 들렀어. 저도 들른 거 같아요. 네. 선생님 이것도 그래. 그러니까 자꾸 찌그러져 들면. 됐어요 선생님. 적게 넣어야지. 아니 적게 넣는 게 뚜껑을 빼버려 저런 것 같아. 안 뺀 거는 그래도 난데. 이렇게 됐는데 뚜껑 빼고 뚜껑에 빼본 것 뚜껑을 안 빼야 돼. 빼지 말라 그랬잖아. 아, 처음에 잘랐다고 막 빼고 있었죠. 말 안 들으면 그러나니까. 이게 다 해본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밤이 여기 떨어져 있어. 이게 눌러도 잘 안 들어가요. 섬유가 뜨거워. 다음에 뭘 보면 되냐? 여기 뒤에 보면 밑다고. 그럼 이게 다 교차해야 예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건 이렇게 봐요. 손으로 예, 그런 식으로. 예. 보이지? 참 잘하셔. 이렇게 요거를 교차를 시키면서 조정을 하면 돼. 그러다 보면 위에도 예쁘다고요. 이렇게. 이게 뚜껑을 걸어내는 데는 좀 드시고. 그쵸? 확실히 그러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안 빼줬어요. 안 한 데가 어디죠? 안 봐드린 데 없나요? 그쵸, 안 해도 되죠, 소?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석류버섯도 그냥 한 대로. 근데 석류버섯이 왜 없어? 이 석류버섯이 너밖에? 어디? 남 거? 응, 남 거. 있어요? 아, 제가 가서 한 박스 또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뭉쳐놓으면 책임져. 오늘 뺏으면 뺏을 거예요. 누가 이렇게 뭉쳐놓으라 했어. 또 수업해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 아, 그냥 놓으세요. 가서 하면. 실 주세요, 선생님. 여기 실. 선생님, 저 두 개 더 주셔야 돼. 얘 하나 안 묶고 지금. 안 묶었어? 다 나눠주고 내 것만 묶어. 힘들어요? 이거 비싸단 말 못 하는 거. 비싸단 말 못 하겠죠? 네, 어. 절대로 못 하는 거. 자, 예. 쉬운 일 아니에요. 묶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실 다 쓰시는 거죠? 이거 다 쓰신 거죠? 더 필요한 건? 선생님 몇 개? 왜 이렇게 못했어 선생님은? 그럼 더 하고 주세요. 맞아? 네. 더 하고 주세요. 다 했어? 실 더 필요하죠? 네. 얼마나 필요해 여기? 여기 여기 더 아는 사람. 아는 사람 많네. 여기 하고 주세요. 다 하신 데만 뺄게요. 아이고 남자분이 묶어 주셔 여자분. 아유 정말. 저희는 이 한 줄 갖고 반을 접어 갖고 한다. 여러분들은 지금 초보라서, 예. 초보라서 길게 드린 거예요. 선생님 너무 많이 넣었다, 소? 예. 그러면 안 이쁘다고. 어머, 어머야. 얘가 나 쫓아간대.
칠 다 쓰셨어요? 네, 네, 됐어요. 갖다 냈어요. 갖다 냈어요. 네. 예. 다 하셨어요? 예뻐요, 정말. 남자 선생님들이 훨씬 잘해. 저쪽 조는 남자 선생님이 막 묶어주지를 않나? 여기, 저기, 저기. 그래갖고 병에다가 담아보세요. 그거 조종할 수 있어요. 잘못한 것 같아요. 네, 뭐가 잘못됐어 이거. 이건 아예 애시당초 할 때 잘못됐어. 이것도 여섯 번 했잖아. 여덟 번 하라 그랬잖아. 한 번 더 했어야 돼. 한 번 더 감았어야 되지. 잡아 당기면서 하면요. 이렇게 이렇게 묶인 자국이 이렇게 쏙 들어가면서 되게 예뻐요. 근데 좀 손이 아파서 그렇지 잡아 당기면서 해야 돼요. 묶을 때. 그러면 안 터져요. 절대로. 예. 그러면 그 이렇게 잡은 자국이 실 자국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 이렇게 쏙 들어가면서 예뻐요. 네. 병에 담을 때 예쁘게 담으면 좋죠. 이거는 너무 쬐끄맣다 그치? 다섯 개 안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면 놓고 가기. 예. 가위 제가 맞춰서 갖고 왔는데, 아, 여기 쓰잖아. 안 써. 자. 응? 그러면 저기 남는 모지 남는 데 가서 달라 그래. 거기 저기 세 개밖에 안 들어가. 어디요? 1조 1조 세 개밖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빨리 가. 알아서 들어간대. 알아서 들어간대. 수술해두는데. 사람은 여기 남아 있다. 됐어요? 저희 실 다 쓰셨나요? 다 쓰셨나요? 아직도 멀었어요. 천천히 하세요. 아직 시간 4시밖에 안 됐어, 선생님. 네. 그리고 조금 잡아 당기면서 묶어주세요. 응, 잡아 당기면서. 아, 두 개 갖고 왔네. 응. 예, 주문 좋아요. 근데 왜 여기 여섯 개야? 다섯 개인데. 아, 여기 선생님 저기 좀 줄 때 나 조별로 줘서 남는 거 내리면. 어, 내야 돼. 그래서 여섯 개 나눠 하는 거야. 다섯 개씩만 챙기고 나머진 주셔야 돼요, 선생님. 여섯 개 가져가시는 거 없게요. 담을 때도 병에다가 예쁘게 담아보세요. 실 남은 거 없어요? 드릴게요. 몇 개가 필요한데? 왜? 왜? 안 들어가요? 이거 실 남은 거예요, 선생님? 저기 선생님 실 하나 달라고 그랬어. 두 개 해야 돼? 하나밖에 없어. 연습하신데 귤 가지고. 먹는 연습?
잘 넣으세요. 그렇게 통닭 넣지 말고 예쁘게. 네. 예, 이뻐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가 실이 간격이 여기가 지금 간격이 안 이쁘지. 간격을 요거를 이렇게 해주다 보면 예뻐요. 네. 네. 그냥 넣어. 가위로 긴 그 저기 실은 좀 잘라주세요. 바짝 잘라줘야 예뻐요. 네, 자 일단 지금 하시는 분은 마저 더 하시고요. 지금 이제 이게 끝일까요? 예, 끝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고 이대로 놔두면 금세 상하죠. 그래서 이제 시럽을 해서 붓는 거예요. 시럽은 물과 설탕을 1:1로 끓이는데 젓지 마르셔야 시럽이 되는 거 아시죠? 예, 젓지 않고 약한 불에다가 하셔가지고 그냥 놔두면 혼자서 시럽이 돼요. 그러면 뜨거울 때 붓는다? 아니다. 충분히 식혀서 붓는다. 그리고 냉장 보관하시면 돼요. 냉장 보관하셔서 그냥 바로 먹으셔도 뭐 탈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지금 그냥 날로도 먹는 거잖아요. 근데 한 일주일이고 열이고 뒀다가 드시면 더 맛있어요. 예, 한숨 죽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드셔도 맛있고요. 또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펄펄 끓여서 드셔도 맛있어요. 예,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거? 포트에다가 넣어서 계속 물 보충하시면서 지금 쌍화차처럼 그렇게 드셔도 맛있고요. 또 그냥 그대로 냉장고에 넣었다가 이렇게 그냥 냉장고는 자주 문을 여니까 오래 두고 못 드세요. 근데 김치 냉장고는 자주 안 꺼내시잖아요. 김치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면 그 다음에 여름까지도 드실 수 있다고. 시원하게 하셔 드셔도 맛있고요. 뜨겁게 뜨거운 물을 벗어 드셔도 맛있고요. 이걸 그냥 계속 놔둬서 숙성해서 그 다음에 여름에 보면 아이스크림처럼 잘라져요. 그냥 숟가락으로. 예. 그래서 많이 해 넣어서 냉장고에 시럽 꽉 차게만 해서 이게 시럽이 위에 올라와야 돼요. 시럽이 밑에 가서 있으면 그 위에 뜬 부분은 상해요. 곰팡이 나요. 그러면 다 버려야 돼요. 가득 차서 그게 꽉 잠겨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상할 일이 없다고. 예. 그러니까 시럽을 꼭 내가 이거 한 것보다 더 위에 올라오게 조금 눌러서 그렇게 넣으시면 절대로 상할 일 없고, 예, 젓지 않으셔요. 시럽은 절대로 저으시면 안 돼요. 예? 아, 예, 지금 저기 어떤 분이 꿀은 어때요? 꿀은 더 좋죠. 예. 설탕하고 우리 식구들 먹을 거니까 1:1이에요. 예, 그것도. 예. 그래갖고 그 꿀을 넣으시면 더 맛있죠. 예. 그렇게 해서 안 끓여도 되고요. 같이 끓여서 식혀서 버도 되고요. 예. 그러면 꿀을 들어가면 꿀이 상하지 않는 식품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아이들한테도 좋고 사실 1:1로 하면 좀 달아요. 달다고 느끼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야 안 상해요. 난 다른 거 싫으니까 하고 하지 마시고 달다고 느끼시면 1:1로 해서 달다고 느끼시면 물을 좀 넣으면 돼요. 예, 먹을 때 물을 좀 더 타서 먹으면 되는데 나는 다른 거 싫어. 그러니까 0.7, 뭐 0.8 보관에 문제가 생긴다고 분명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1:1 이상 꼭 하셔야지 되고 내가 다른 게 싫으면 먹을 때 물을 타시면 된다고. 예, 물을 타셔서 드시면 예. 어떠셨어요, 오늘 수업이? 아직 못 하셨나요? 못 하신 조가 있나요? 네.
오늘 모처럼 일찍 끝났네요. 그렇죠? 예. 물을 저기 시럽을 해서 물을 붓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꽉 차게 부어야지 되신다고요. 뜨면 뜬 건 다 상해요. 예. 시럽 위에 있는 거는 다 상해요. 그러니까 시럽이 꼭 차게 위에 시럽이 꼭 차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또 뭐 저기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네, 해서 냉장고에 넣으셔도 되고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그렇게 예, 뭐 이거 먹는 동안에 그냥 밖에 놔두셔도 뭐 몇 개 안 되니까 예, 요즘 같은 날씨는 괜찮죠. 예. 그게 긴 게 예뻐요. 예. 선물할 때도 그렇게 해서 위에다 도일리 페퍼 해가지고 하시면 굉장히 예뻐요. 실 이렇게 누가 망쳐놨어요? 아유. 양푼은 저 뒤쪽에 가시면 있으실 거예요. 네, 시럽 벗어 시럽을 충분히 식힌 다음에 붓는 거예요. 부어서 냉장고 보관하셔도 되고요. 지금 요즘 같은 날씨에는 굳이 냉장고에 안 넣어도 이거 다섯 개 먹는 동안에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오래 두고 드시는 거는 냉장고 보관하는데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셨다 하면 그건 내년 여름까지도 먹을 수 있다고요.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예. 잘라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예. 제가 지금 이렇게 담았잖아요. 그러면 실을 풀어서 이거를 4등분해서 드시면 돼요. 그래서 4등분에 손님 왔을 때 4등분해서 한쪽씩만 드려도요. 후식으로 내놓으면 시럽 조금 더 올려서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되게 좋아요. 예. 되게 맛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담아서 선물하면 좋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석류알을 몇 개 같이 옆에다 띄우면 보여서 예쁘죠? 이게 제가 어저께 그냥 급하게 했어요. 다 팔려갖고 작년 걸 좀 갖고 오면 맛을 좀 보면 좋은데. 네네. 이게 색깔이 노을해지면서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뜨겁게 이거를 하나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계속 끓여서 드셔도 좋고요. 예. 아니면 속에 밤이랑 뭐 저기 배채랑 뭐 다 그냥 생으로 먹어도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반으로 이렇게 4등분 해서 식구들 후식으로 드셔도 좋고요. 아이들도 되게 좋아요. 달짝지근 해가지고. 예. 그냥 그렇지 않으면 이거 먼저 떠먹고 밑에 나머지 끓여먹고 이래도 되고 그건 뭐 먹는 방법이야 뭐 여러분들 좋을 대로. 예. 네. 감기 증상에 진짜 좋고요. 비타민C 좋고 여자들 갱년기에도 좋고 예. 유자는 유자대로 또 좋은 성분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예. 예, 석이버섯 싫으시면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석이버섯이 무슨 맛을 내는 건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석이버섯이 노란 거에 까만 게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예쁘잖아요. 예. 다른 거는 버섯에서 찐득찐득해요. 그래서 석이버섯을 비싸도 넣는 게 다른 버섯들을 집어넣으면 끈적끈적 뭐 찐득찐득한 맛이 면서 나중에 그리고 버섯이 다른 버섯은 금세 넣으면 상하잖아요. 오래 두고 버섯은 오래 두고 먹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석이버섯이 들어가려면 꼭 석이버섯이 들어가야 돼요. 예. 견과류를 호두 쪽만으로는 잣 같은 건 괜찮은데 호두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잣은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예 잣은 그런데 호두 그 껍데기가 조금 있어가지고 예 그거는 뭐
뭐 어떤 거 넣는 거는 본인의 뭐 취향에 조금 더 저거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그렇고요. 다 됐나요, 선생님? 아직 못 하셨어요? 오늘 청소 몇 조라고요? 근데 1조여도 오늘 청소할 게 많으세요, 그쵸? 그러니까 책상을 앞을 향하게 다 놔주세요. 예, 그래서, 네. 그리고 위에도 또 끈적끈적해서 닦아야 될 것 같고, 예. 칼 누가 빌려가신 분? 칼 주세요. 칼. 아, 그랬을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예. 뒤에, 밖에서. 지금, 당장 잡고. 여기 선생님하고 저기 선생님하고 참 비슷하게 생겼지. 여기 선생님이랑 지금 우리 선생님이랑 그렇지 않아? 나 자꾸 헷갈린다, 두 분? 그렇다고 해요. 응. 아주 비슷하다고. 두 분이 참 닮았어. 자. 인사하고 가요, 그래도. 다음 주가 뭐죠, 우리? 인성인 것 같은데요. 다음 주는 준비물 없어요. 제가 준비물이 있으면 그렇게 먼저 밴드에다 띄우고 혹시라도 못 띄우면 제가 다 갖고 오겠습니다. 그건 제 탓이니까. 네. 근데요. 시습만 말고 제가 그래도 다 시습 아닌 것도 넣은 이유가 다 있어요. 저희 꽃차하고 그게 관계가 있어서 제가 집어넣었어요. 다음 주는 인성인데요. 꽃과 인성이어가지고 인성 경희대에서 인성을 강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인성이 여러분들 4시간씩 무조건 받으셔야 되는 거 아세요? 어쨌든 인성 특별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체험 학습장을 하시던가 뭔가 단체에서 뭘 하시려면 4시간을 무조건 이수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경희대에서도 인성을 굉장히 재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모신 거기 때문에 예. 왜 지금 시습만 좋으시다는 분이 계셔서 다음 주는 꼭 예. 예. 뭐요? 네, 네. 자, 그럼 오늘 이것으로 오늘 모처럼 일찍 한번 끝내 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